그런 큰 코퍼레이션들은 그 회의실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회의실에서 결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내가 듣고 보는 게 온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 손실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은요. 수억억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 조 단위의 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 스킴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독특한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사실은 제가 있는 필드 쪽 또는 제가 주로 하던 일 쪽, 그쪽에서 사실 좀 많이 필요한 장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컨슈머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요런 쪽, 특히 뭐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요새 그 회의실 같은 거를 할 경우 작은 회의실에 뭐 올인원 시스템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줌이라든지 뭐 이쪽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화상회의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 화각도 좀잘 맞지 않고 화상회의 하는데 얼굴도 좀잘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목소리도 또렷하게 잘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장비가 없을까? 그러면서도 소리도 잘 들려야 되잖아요. 회의할 때 소리도 잘 들려야 되니 소리도 잘 들리면서 마이크도 잘 들리면서 얼굴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 장비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네, 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보스에서 새로 나오는 비디오파 1, VB1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요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장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는 이제 제대로 출시가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막 나온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장비를 빌려서 제공받아서 한국의 보스 수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이 장비를 지금 들어보고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가능한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이 장비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갖다가 특징, 장단점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소리도 직접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디오와 사운드, 그 다음에 마이크까지, 마이크, 스피커,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사운드바, 비디오바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품은 4K의 울트라 HD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화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123도의 카메라가 들어있지만 좌우로는 115도까지 사용을 하고 위아래는 81도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넓은 화각을 갖고 있는 UHD,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지금 좌우로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20와트의 스테레오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는 그렇게 크고 소리가 쩌렁쩌렁한 스피커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의실에서 사용하기 좋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는 앱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사운드바 정도 수준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도 6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마이크는 빔포밍, 그러니까 빔포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을 감지해서 발언자한테 소리를 집중해서 소리를 끌어당겨서 쓸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빔포밍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진짜 오래전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6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최대로 6m 떨어져 있는 데까지 소리를 마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좀클 경우 주변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노이즈 리덕션이 있고요. 또는 주변이 좀 울리는 경우 그 부분도 조금 제거가 가능한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에코 캔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내장되고 스피커가 있으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는 그 현상을 자체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포트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포트 하나, 그 다음에 전원 포트 하나, 오디오 아날로그 인풋, 그 다음에 컨트롤 인풋이라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뭐 제어할 때 쓰는 것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 하나, 그 다음에 HDMI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트워크포트 같은 경우는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때, 제품의 관리용으로 사용할 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USB 3.0 포트로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USB 3.0 포트로 영상, 제어, 오디오, 스피커까지, 그러니까 마이크, 스피커, 비디오 카메라, 제어까지 모두 USB 3.0, USB-C 타입의 USB 3.0 케이블로 다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HDMI로는 1.4B 타입, 그 다음에 2.1 출력, 오디오로는 2.1 출력이 가능한 그런 HDMI 포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3.5 마이크, 아까 3.5mm의 아날로그 입력도 지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2핀 커넥터는 그냥 제어형, 그 General Purpose, GPI라 그러는데 그 접점을 이용을 해서 다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 비디오바 VB1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들어가면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 단점 들어가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정말로 이 보스 스타일의 깔끔한 외형, 그리고 적당한 크기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사운드바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까지 가지고 있고 마이크가 보이지 않지만 빔포밍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 또는 회의실에서 사용할 때 아주 적합하도록 적당한 크기에 아주 깨끗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냥 보스, 아 이거 보스구나. 그냥 좋아 보인다. 그래, 보스 스타일이지, 이게. 깔끔하면서, 미니멀리즘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놓던지 간에 외형 때문에 불편한 게 없는 그런 깨끗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장점이 되긴 해. 첫 번째 장점에 넣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연결의 편리성입니다. 얘를 지금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면 단 두 개의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전원 케이블입니다. 하나는 전원 케이블만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USB-C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USB-C 케이블은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USB 3.0 케이블을 쓰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USB 2.0 케이블이 USB 2.0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긴 USB 2.0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2.0 케이블보다는 3.0 케이블을 썼을 때 조금 연결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USB 3.0이건 2.0이건 단 하나의 USB-C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디오, 오디오, 마이크, 제어까지 한꺼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다 한번 제어를 해보시거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USB 케이블 연결해야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USB 케이블 연결해야죠. 그리고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또 따로 연결해갖고서 오디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세팅을 다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게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면 세팅을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는 어떻게 하고 카메라 어떻게 세팅 잡아야 돼?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는데 야 거기다 소리 왜 안 들려? 뭐 이런 거 걱정하실 거예요. 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디오바 VB1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도 VB1, 뭐 스피커도 VB1으로 컴퓨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도 VB1으로 선택하시면 그냥 끝나요. 뭐만 연결하고 USB-C 타입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하고요. 물론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스피커도 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앰프가 내장돼 있죠. 앰프가 내장돼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아답터 형태의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두 개의 케이블만 연결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런 형태의 회의 시스템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적인 성능 중에서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보스 스타일의 사운드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얘가 사운드바로 쓸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도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PC파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가 좀 뒤로 보통 스피커들이 TV의 스피커가 뒤쪽으로 소리가 반사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울리게 들리고 소리가 좀 깨지게 들리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셨다. 얘 앞에 놓게 되면 기본적인 사운드바로도 쓸 수 있습니다. 소리의 품질이 어떠냐고요? 소리의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Blessed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ot,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ecourt. Thanks to you. 소리 어떠셨나요? 그래요. 기본적인 사운드바로 쓸 수 있으면서 그 다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스 스타일에 잘 밸런스가 맞춰진 소리가 나옵니다. 사운드바 치고는 보스는 사실은 굉장히 준수한 밸런스를 잘 잡아놓고 있고 적당한 출력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보스가 보스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사운드바임에도 불구하고 와이드한 스테레오 이미지 그리고 또 출력도 생각보다 뭐 괜찮게 내줍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요. 그 저음이 조금 약한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부분들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보스의 특유의 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운드바로도 쓸 수 있으면서 보스 특유의 명확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얘가 비디오바 그러니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썼을 때의 목소리 전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 전달에서는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목소리 전달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이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상회의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뭐 EQ 작업을 하거나 울리는 장소에서 소리를 어떻게 튠을 해야지 소리가 잘 들리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보스 사운드바가 내주는 사운드바 형태의 사운드가 내주는 이 소리가 밸런스가 잘 잡히고 목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에서도 충분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 학교도 바꿨습니다. 저희 학교도 줌을 2년 전에는 학교에서 강의용으로 사용을 했다가 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즈를 써보면 회의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회의에 모으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강의에 필요한 과제 내기도 편하고 학생들을 확인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녹음하기도 편하고 학생들이 그 각자 또 강의를 갖다가 또 저장하는 그런 것들도 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팀즈까지 같이 해서 저희 같은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쓸 수 있으면서 팀즈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사실상 인증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 보스의 비디오 바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스의 비디오 바를 선택을 하게 되면 팀즈에서도 화상회의가 굉장히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디오로서의 역할입니다. 비디오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개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고 실제로 비디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비디오 그러니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서는 얘가 발언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얘는 영상에서 그 카메라가 파악을 했을 때 사람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사람의 형태가 화각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누가 발언자가 있다고 하면 얘가 빔포밍이 된다 그랬죠. 발언자 추적이 가능해요. 누가 말을 하고 있고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지를 파악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발언자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나 세 명이 얘기하게 되면 화각을 넓게 잡아서 그 두 명이나 세 명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해요. 물론 단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넓은 화각을 갖고 있는 카메라 4K 카메라를 가지면서 크로핑해서 발언자들을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회의에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수업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수업에서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사분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칠판, 판서 같은 거를 직접 쓰면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쓰는 게 되게 편합니다. 이 쓰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적고 판서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면 화면의 각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화면이 화면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판서를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때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손까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비디오바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의 또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적인 또 장점은 뭐냐면 그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빔포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이즈를 조금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발언자한테 소리를 집중해서 그 소리만을 끌어낸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화상회의 테스트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팀즈로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래요. 저 빔포밍이라는 거는 제가 영상도 찍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빔포밍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옆에 그 노이즈가 있는 정수기, 냉장고, 가스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소리를 받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줌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이즈 리덕션이나 에코 캔슬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끌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껐어요. 다 끌 수 있는 데 끄고 이 비디오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금 오디오 퀄러티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우 씨가 얘기하는 위치에서 위치를 좀 바꿔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서 얘기해도 카메라가 크로핑을 해서 쫓아오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말하면서 이동해 볼래요? 네, 제가 살짝 옆으로 이제 화면의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은 보이는데 이제 사람이 옆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약간 집중이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 사람의 모습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제 카메라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네, 추적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 추적하는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아, 바깥으로 아예 나가야 되나? 좀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네, 앵글 밖으로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이제 추적을 했네요. 그러네. 카메라 앵글에 웬만큼 들어와 있으면 잘 안 쫓아오네. 지금 카메라 밖으로 다시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네. 다시. 아까 카메라 앵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겠네. 아, 말해 보세요. 네, 지금은 이제 팔 하나만 겨우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네. 카메라에 벗어나면 열심히 쫓아오네. 또 벗어나 보세요. 벗어나서 한번 말을 해보죠. 네. 네, 이제는 아예 옆으로 나가서 이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앉아 있는 상태는 서 있는 상태는 똑같이 인식을 해줄 텐데요. 제발 해줬으면 좋겠네. 네, 따라왔습니다. 아, 이제 한다. 서 있는 것도 하네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 한다. 그러니까 좌우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도 위아래까지 봐서 사람을 가급적 얼굴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네요. 오케이. 거기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쫓아오나? 네, 이제 다시 제가 원래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럴 땐 또 잘 쫓아오네. 아주 잘 쫓아오네요. 좋아요. 지금 오디오 품질도 괜찮으니까 한번 좀 뭐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해주면 제가 그러고 나서는 노트북으로 옮겨서 노트북의 기본적인 오디오 품질과 영상은 어떤지 한번 전화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비디오바를 이제 설치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랑 PC랑 연결할 때 지금 카메라 영상하고 마이크 음질하고 이런 거를 다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영상은 영상 케이블 따로, 음성은 또 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장비는 USB-C 타입 케이블 하나로 이제 영상과 음성 모든 거를 전송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기본 제공되어 있는 케이블은 2.0 케이블입니다. 2.0만으로도 충분히 비디오랑 음성 모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USB-C의 2.0 스펙의 그 케이블이면 되고, 그렇죠? 네. USB 2.0 스펙의 USB-C 타입 커넥터면 되고, 전원은 따로 안 들어가나요? 네, 전원 어댑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 전원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연결하면 돼요. 전원 연결하고 USB-C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노트북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쪽으로 한 개 옮겨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은 노트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노트북을 사용을 했을 때의
화상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의 오디오 품질을 저희가 가감없이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세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제어하고 자동으로 오디오를 바꿔주는 거를 둘 다 키게 되면 어떤 게 진짜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그 비디오 바 쪽의 컴퓨터와 그다음에 노트북의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 세팅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동일하게 맞춰서 그 줌에서 들어가는 자동 기능들을 최대한 빼고 순수하게 노트북 마이크, 노트북 카메라의 품질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한번 여기 지금 상태를 아까 좀 이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디오 품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지금 노트북의 줌 세팅에는 에코 취소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기능을 그거는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왜 활성화를 시켰냐면은 노트북 자체에도 이제 에코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줌에서 그게 더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보스에는 이제 이 비디오 바 내부에 AEC 에코 취소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그 기능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지금 보스 사운드 비디오 바에는 그 에코 캔슬링 그러니까 그 소리가 도는 현상을 막는 회로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노트북 쪽에서는 그걸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노트북에서 마이크하고 스피커에서 계속 도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이제 노트북 쪽에서는 에코 캔슬 그러니까 에코 취소 기능만 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팅은 똑같은 상태인 거죠. 네. 자, 제가 봤을 때에 회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화각이 좀 좁기는 해요. 지금 노트북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떨어뜨리는 거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가깝게 붙으면 어느 정도 화각이 나오나요? 수업을 한다는 느낌을 좀 가깝게 한번 붙어줄 뻔. 네, 지금 이 정도까지 붙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학생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도 치고 마우스질을 하면서 노트북에 가깝게 붙게 되면 지금 저 화각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회의실에 쓴다고 하면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노트북을 저기 넣어놓고. 네, 자, 좀 넓은 사람들이 3명 정도 앉는다고 생각하고 좀 뒤로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뒤로 좀 빠져서. 그렇죠. 그렇죠. 여럿이 회의한다고 치면 그 정도 빠져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거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거리상으로는 거의 한 3m 정도,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마이크 음질도 그렇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저 화면이. 그렇죠. 저 정도 떨어져야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회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화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명, 세 명이 앉아 있거나 세 명, 네 명이 앉아서 회의를 한다고 치면 그게 맞는 거죠. 수업을 할 때는 가깝게 와서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해서 일어서서 한번 이렇게 칠판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거리 가야 되는지? 칠판? 그 정도죠. 그렇죠. 예. 그 최소한 그 정도 가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간다고 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거리는 이제 거의 한 4m 이상 떨어져 있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사실상 화면 대 화면을 보고서 이제 소통한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내 모습을 그냥 던져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상대편의 얼굴도 보이게 되고요. 맞아요. 노트북으로 했을 때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한계인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노트북은 끄고 자 노트북을 끄고 비디오 바로 연결을 했어요? 네, 넘어왔습니다. 아까처럼 한 3m에서 4m 정도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자 카메라가 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얘기를 하셔야지 돌아오지. 네, 그냥 또 돌아와야 될 텐데. 네, 이제 얘기해보세요. 네, 지금이 아까 이제 수업을 가정했을 때 상황이랑 거리를 비슷하게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카메라가 잘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빔포밍으로 해서 오디오를 끌어당겨서
오디오 레벨은 아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비디오 바에서.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고요. 아, 크로핑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할 때는 조금 화면이 다 나오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동 조절이 되죠? 리모컨으로. 네, 가능합니다. 네,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리모컨에 이제 확대 축소, 뭐 이제 상하 좌우 이동하는 기능이 모두 있는데요. 지금 내 모습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넓게 그렇죠. 잡아서 아, 네, 네. 가능하고요.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수업하는데 충분하게 칠판 글씨 같은 거 볼 수 있고 줌해서 오히려 칠판에 가깝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리모컨으로 줌해갖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더 가깝게 해서 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노트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으로 바꿔놓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장소를 갈게요. 그래서 두 명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추적을 잘 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잠깐 나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제 2의 발언자로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 2의 발언자로 나오니까 저한테도 이제 되고 원래 있던 사람도 버리지는 않네요. 원래 있던 사람도 버리지 않고 두 명이 같은 화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약간 이동해서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의 이쪽에서 얘기한다면 카메라가 과연 쫓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쫓아올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쫓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바깥은 아니? 너무 나갔으면 날 좀 알아봐 줄래? 되는구나. 아,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무 바깥에 나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쫓아올 수 있을지. 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다른 것과 차별은 되네요. 확실하게 차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봤을 때에는 이 지금 비디오 바는 아주 큰 회의실에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할 것 같고 지금 봤을 때에는 둘씩 마주 앉거나 셋씩 마주 앉는 4인이나 6인 정도의 허드룸에서 사용하는 게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빔포밍 기술로 마이크로 소리를 수음할 때 잡아 당겨서 수음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룸이 좀 울린다. 예, 룸이 좀 울리는다, 노이즈가 좀 많은 저런 지금 냉장고나 가습기나 뭐 저기 뭐야 정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간에서도 소리를 좀 캔슬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를 했을 때 알아서 좀 당겨서 소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되게 멀리서 하려면 3-4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3-4m 떨어졌을 때에도 목소리 잘 끌어당기면서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나 칠판에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매뉴얼로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 회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조금의 단점은 있어서 그 단점 부분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따라오고 뭐 추적을 잘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장소가 그냥 그 촬영을 했던 장소가 일반 사무실, 그러니까 제 이 스튜디오가 아닌 이 옆에 있는 사무실이고 냉장고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해서 소음이 조금 나는 환경입니다. 이 소음이 나는 환경에서도 목소리만 조금 캐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좀 들려드릴 게 이 조용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가까이서 얘기할 때와 6m 뒤로 떨어졌을 때 6m 정도 떨어졌을 때의 목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목소리들을 얼마큼 잘 추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지금 오토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제 화상을 화면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 비디오 바에 대략 1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게 1m 떨어진 거거든요. 1m 떨어진 위치에서 정면에 모니터가 있다는 가정으로 내가 모니터를 바라본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정도의 오디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디오 미터,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오디오 미터를 보게 되면 가장 아이디얼하다는 그 노란색과 적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디오가 자동으로 보정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지금 비디오 바에 있는 6개의 마이크가 빔포밍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빠르게 수음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목소리와 오디오 레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떨어지게 되면 지금 요 위치로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측면으로 왔고 이 측면은 대략적으로 한 지금 한 3m? 네. 3m 정도 떨어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바와 그다음에 지금 저와의 거리는 대략 3m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녹음되고 있는 오디오 미터를 보니까 노란색에서 적색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m에서 얘기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서 같은 거리입니다. 한 3m 정도를 이동해서 약간 중심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더 뒤로 가도록 할게요. 더 뒤로 가서 지금은 한 6m? 네. 6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지금 소파에 앉았고요. 6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지금 비디오 바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자동으로 지금 트래킹도 하고 오디오도 지금 보니까 레벨도 보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오디오가 노란색과 적색 라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레벨을 끌어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가까이서 얘기했을 때와 멀리서 얘기했을 때 자동으로 빔포밍으로 목소리를 추적해서 바짝 당겨서 확성을 해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했을 때와 뒤에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오디오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운드 바, 비디오 바에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6m 뒤에서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발언을 하게 됐을 때 그 목소리를 추적해서 레벨을 끌어올려서 그 목소리를 갖다가 적당하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녹음은요, 제가 저거를 키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에서는 자동으로 볼륨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죠.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자동으로 볼륨을 제어하는 걸 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비디오 바에 있는 6개의 마이크가 소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그 기능이 켜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덱 또는 소프트웨어 줌과 같은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자동 볼륨 조정까지 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레벨도 조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조금 큰 소리는 조금 줄여주고 그렇죠? 그 와중에서 조금 작은 소리 조금 더 키워줘서 정말로 항상 똑같은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6개의 마이크의 빔포밍 마이크도 레벨의 차이 없이 잘 잡아주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화상회의 코덱에서 그 자동 음량 조정을 키시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레벨을 더 보정할 수 있다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그 하나는 아까 얘기한 빔포밍으로 주변에 있는 소리를 제거한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하나 더 장점을 얘기한다면 거리에 따른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좀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다음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아까도 화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비는 정말로 4명에서 한 6명 정도가 사용하는 회의실에서 쓰기에 최적화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판서와 같이 칠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적으면서 강의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움직임이 많으신 교사님들, 움직임이 많으신 선생님들, 약간 액티브해서 가만히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강의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난 그게 싫다, 나는 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움직이면서 했을 때 카메라가 잘 쫓아오는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제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특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얘는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디오 쪽에 관련된 거의 단점입니다.
아까도 잠깐 들어보셨지만 얘는 아주 낮은 저음은 재생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확인을 해보고 해본 결과 90Hz 이하부터는 롤오프가 심하게 되면서 80Hz, 70Hz부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90Hz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90Hz부터 시작해서 한 16,000, 17,000Hz까지는 잘 나와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단 아주 초고역과 아주 낮은데요. 그 아주 낮은데역은 이제 90Hz 이하의 저음은 잘 재생하지 못해요. 혹시 되면 보스에서 나오는 서브포까지 추가해서 같이 사용을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그런 부분 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얘의 용도는 사운드바라기보다는 비디오바죠.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에서는 어차피 90Hz 이하의 소리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보통 120Hz 이상이에요. 100Hz나 120Hz 이상에서 기본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낮은 대역은 공간에서의 울림이라든지 다른 노이즈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제품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비디오 바로 만들어졌으니까 스피커의 재생도 그 90Hz까지만 딱 잘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 첫 번째에 놓고요. 두 번째 단점은 출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화상회의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출력이지만 혹시 이거를 사운드바 또는 PC 파일을 썼을 때 극장처럼 빠방하게 소리를 내면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소리가 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TV를 틀고 봤을 때의 TV 볼륨만큼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럼요. TV를 볼 때는 충분한 볼륨이 나오고요. 그 충분한 볼륨이 옆집 간에 양쪽 옆집에 있는 사람들께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층간소음에 방해를 주지 않는 그 선까지의 소리는 나옵니다. 그거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 아마도 옆집, 뭐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커트라인이 거기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용했을 때 옆집, 옆칸이나 옆 사무실에 너무 큰 소리로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출력만 나옵니다. 스펙에 있는 것처럼 20W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 두 번째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요. 아까도 잠깐 보면서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와이드 앵글을 갖고 있는 이런 카메라의 특징이죠. 중심 부분에서는 얼굴이 이제 찌그러지거나 번지는 게 별로 없지만 양쪽 가에 쪽, 화면의 가에 쪽에 위치하게 되게 되면 얼굴이 늘어져 보이고 이렇게 길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어안 렌즈라 그러죠. 약간의 어안 렌즈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에서는 사실 조금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넓은 화각을 가지면서 이게 휘어지는 현상, 굴절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렌즈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싼 렌즈를 여기다가 크게 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왜곡이 있다는 부분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발언자 추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발언자 추적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자 추적을 했을 때 잘 못 쫓아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못 쫓아오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얼굴을 인식하고 소리를 인식해서 소리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물론 왜냐하면 아주 고급의 뭐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하게 비디오바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고급 회의용 장비들이 있어요. 얘하고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그 굉장히 비싼 그런 형태의 이제 비디오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 코퍼레이션, 그 그룹사에서 사용을 하는 아주 좀 특수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잘 쫓아가요. 굉장히 빨라요. 대신에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얘는 약간 대중성을 위해서 나왔다 보니까 그런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적인 뭐 펌웨어적인 업데이트가 하게 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이 발언자 추적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아까 케이블입니다. 요 케이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케이블이 USB 2.0에 커넥터 타입은 USB-C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하지만 맥에서는 약간의 에러가 있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에서는 USB 3.0 케이블로 똑같은 USB-C 타입이지만 USB 3.0 스펙 이상인 케이블로 바꿔서 사용을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USB-C 타입의 이 케이블은 약간 윈도우에서는 안정적인 연결을 보여주지만 맥에서는 조금 연결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맥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 장소라면 USB-C 타입의 USB 3.0을 사용을 해야지 안정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디오는 나오는데 비디오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가 안정적으로 잘 되려면 기본 제공되는 USB 2.0 타입의 USB-C 타입 커넥터를 달고 있는 케이블보다는 USB 3.0 이상의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단점이어서, 왜냐하면 기본 제공된 게 2.0이니까 그 부분이 단점이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단점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스의 비디오버, 사운드바처럼 생겼지만 비디오 카메라까지 내장하고 있는 비디오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좀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고요. 이 제품을 좀 써보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한 장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는 회의실이 예전같이 뭐 초대형 뭐 30, 40인석. 제가 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 특히 그룹사 회의실에 오디오 시스템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회의실 오디오 시스템 그런 많이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S그룹 모 회의실은 한 좌석당 오디오 비디오를 1억씩 계산해야 됩니다. 64석이면 64억입니다. 40석이면 40억이에요. 그 정도를 투자합니다. 예. 왜 이렇게 회의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회의하는 시스템에 마이크, 스피커, 그 다음에 영상 장비,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데 한 좌석당 정말로 고급 회의실은 1억씩 씁니다. 한 좌석에 1억씩. 그 이유는 그런 큰 코퍼레이션들은 그 회의실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회의실에서 결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내가 듣고 보는 게 온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 손실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은요. 수억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 조 단위의 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퍼레이션들은 너무너무너무 회의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대형 회의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많은 CEO 관련되어 있는 보드룸이라고 하죠. 이 보드룸들을, 큰 그룹사 보드룸들을 많이 기술 지원도 나갔었고 프로그래밍도 했었고, 사실은 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제 주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시면서 4인에서 6인 정도의 소규모가 이제 회의를 하면 여러 회의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 그룹들끼리의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 회의를 화상회의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보통 허들룸이라고 그래요. 이 허들룸,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또 빠져나가고 다른 팀들이 들어와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 특히 코로나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감염병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룹사들이 회의실 형태를 많이 바꿔서 4인에서 6인 정도 크기로 작은 회의실이죠. 그렇죠? 작은 회의실을 만들고 화상으로 원하는 지역 또는 원하는 나라와 연결해서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허들룸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룸들이 보통 60인치에서 70인치 TV를 정면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런 장비들을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원래 그런 코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허들룸도 보통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한 4인에서 6인석 같은 경우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야지 쓸만한 허들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절이 바뀐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많이 하셨죠. 예,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트북의 그 작은 화면을 옹기종기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해결하기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금액을 줄이면서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TV 하나에 얘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USB 케이블 하나만 테이블에 올라오면 되고 컴퓨터로 USB 케이블 연결하고 컴퓨터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만 돌리면 됩니다. 줌이나 팀스 같은 프로그램 돌려서 원하시는 연결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전문 분야여서 그리고 저한테 빌려주셔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했던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크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